듣고 우리 어린이 친구들, 목사님이 어린이 친구들한테 우리 말씀 전할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리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 믿는 게 뭔지 배우고 있어. 재은이 예수님 믿어요? 가은이 예수님 믿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은율이 안에 성령님 있나? 성령이 계시나? 소담이 안에 성령님 계시나? 성령이 계셔요? 근데 성경에서 성령님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주하나, 예수님이 성령님을 뭐라고 했는지 알아? 위로부터 오는 권능이라고 하셨어. 권능. 권능이란 말 좀 어렵지? 다은아, 권능이 뭐야? 권능 뭐야 그게? 우리 예나 언니가, 큰 언니가 권능이 뭐예요? 뭐? 힘. 맞아. 파워. 능력. 그러면서 예수님이 교회에게 뭐라고 했냐면 위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으라 했어요. 입으라. 지금 소담이 옷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옷 입었죠. 예수님이 근데 성령님을 옷으로 입으래. 너 옷 벗으면 안 되지. 옷을 입어야지. 그치? 성령님도 입는 거야. 성령님을 입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기적이 따라온대. 너네들을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은율이 병자를 치유할 수 있나? 아멘. 믿습니까? 하은이 병자를 치유할 수 있습니까? 아멘. 그게 예수 믿는 거야. 예수님 믿는 건 그냥 주일에 교회 오고 금요일날 교회 오고 찬양 몇 곡 부르고 기도 조금 하고, 이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예수를 믿으면 권능이 임하고, 권능 어려우면 능력이 임하고, 성령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전갈과 뱀을 니네가 잡아도 안 다친대. 그건 무슨 말일까? 이 세상에는 너네에게 독을 주입하려고, 독을 주고 싶어서 용쓰고 애쓰는 영들이 많아. 니네가 보는 유튜브, TV, 미디어 이런 것들은 너희들에게 독을 주려고 해. 근데 성령님이 너희들 안에 있으면 그 독이 너네한테 해를 끼치지 못해. 예나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아멘. 시온이 안에 성령님 있어요? 그럼 병자 치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야. 예수님 믿는 건 지루하게 그냥 말씀 듣기 싫은데 말씀 듣고,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하고, 찬양하기 싫은데 찬양하고, 이걸로 끝나면 세상 재미없어. 그렇지 않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흥분되고 멋진 일인지 알아요? 막 감옥문이 내가 열지도 않았는데 열리고, 막 찬양을 하는데 막 족쇄가 끊어지고, 바울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주하나? 천국을 갔다 왔대. 자기가 안 죽었는데 천국을 보고. 요한 할아버지도 이리로 올라오라, 주누야 하늘로 올라갔다 올지어다, 주는 하늘 갔다 올지어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야. 니네는 이거를 원해야 돼.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권능을 기다리라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약 500명한테 그 얘기를 했대. 예수님이 500명한테 니네 권능 입길 기다려, 능력 입기를 기다려 그랬는데, 500명 중에 120명만 기다렸어 그걸. 500 빼기 120 좀 어렵지. 380이야 380명은 안 했어. 똑같이 예수님이 말했는데, 똑같이 너네 나 믿지? 나 부활한 거 봤지? 이제 성령님 기다려. 성령님을 갈망해. 성령님을 원해야 돼. 성령님을 위해서 니네가 시간을 내야 돼. 그랬는데 500명 중에 120명만 그 말씀에 순종했어.
근데 대신에 순종한 사람들한테는 진짜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성령이 임했어.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또 뭔 일이 있었는지 알아? 주하나? 우리는 막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손 얹고 기도하지. 근데 성경에서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 네가 엄마랑 그냥 길거리 가면서 엄마 오늘 뭐 먹을 거야? 우리 저녁 식사 뭐 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대화하면서 가는데 주안이 그림자가 싹 아픈 사람을 지나가면 병이 치유됐대. 이게 옛날 이야기 무슨 슈퍼히어로 영화 이야기가 아니야. 우리 주다 어디가? 아 주다 자는구나. 주다 맨날 막 자기 아이언맨 되고 싶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죠? 니네가 하나님의 슈퍼히어로야. 니네가 이 세상을 그렇게 사는 거야. 슈퍼히어로가 하는 게 뭐야? 약한 사람 지켜주고 나쁜 놈들 막아주고, 그죠? 딱 그게 니네가 하는 거야. 병 치유 안 되는 사람들 병 치유해주고, 귀신이 내 친구들 우리 세대 괴롭히려고 그러면 귀신 내쫓고. 성령이 너희들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게 예수 믿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성령님의 권능 능력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서 오늘 세 분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세 분. 그래서 잘 들어봐.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오늘 상우 삼촌이 여기 못 왔는데 상우 삼촌 전화를 받았어요. 상우의 아버지가 우리 뭐야 암의 통증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지금 너무 힘드시대. 막 배에 물이 차고 막 너무 아프시대. 그래서 우리 상우 아버지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상우 삼촌의 아빠 할렐루야. 네, 두 번째 두 분은 또 여기 계셔. 우리 호 삼촌 엄마 호 삼촌의 어머니도 지금 대전에서 암을 이기기 위해서 막 열심히 성령님과 함께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 몇 명은 호삼촌 옆에 가서 호삼촌을 안수하고 손 얹고 같이 기도하고, 또 어린이 친구들 중에 몇 명 어제 니네 드럼 치는 음악회 갔다 왔죠 어제. 거기서 우리 일권 삼촌이 우리 드럼 쳤잖아. 멋있었죠? 근데 우리 일권 삼촌도 치유가 필요해요. 우리 일권 삼촌은 눈이 아파. 눈이 잘 안 보여. 그래서 운전도 못하고 책도 못 읽어. 너무 눈이 안 보여서. 하나님이 눈을 치유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한대요? 성령님이 누굴 통해서? 너를 통해서. 자, 이 시간 숫자를 잘 맞춰서 절반은 일권 삼촌에게 절반은 호삼촌에게 갑니다. 자리로. 그리고 우리가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어린이 친구들 중에 몇 명이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성령이 능력이시며 성령이 권능이시며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오니 주님 서울에 있는 호의 아버지와 대전에 계신 상우의 아버지와 대전에 계시는 호의 어머니와 우리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당신의 아들 정일권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될 지어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